그러니까 빨리 누가 잘못을 했는지 가려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빨리 끝나고 가네. 야, 요즘 엄마 아빠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원인이 너야 너. 네가 말만 들으면 괜찮다고. 너 못지않은 애한테 왜 자칭 있어. 아들 그렇게 되고 아까 참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네. 그렇다니까요 지금. 네. 현대호는? 나는 연예인이 싸워요. 엄마 의지도 없어서 노력해도 소용없어. 아니 엄마는 아나운서잖아요. 아나운서. 따라해봐요. SBS 아나운서가 싸워요 이렇게 해요. 유경미 씨가 싸워요.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. 어, 유경미 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방송하는 사람이에요. 어느 방송국이에요? SBS를! 하지 마세요! 그러면 지키지 마세요. 절대로 안 싸울 거예요. 알았죠? 네. 크게 외치세요. 이현이 형, 들어갈게요. 시작이네 하고 기다린다. 왜냐면요, 제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. 오, 본 적이 없어요? 싸우는 거 본 적 없고 엄마가 아빠 혼내는 건 맞죠? 혼내는 건 맞죠? 저희는 철칙에 아이 앞에서 절대 안 싸워요. 아이 앞에, 아이 뒤에서? 네. 아 우리도 그러는데. 대단하시네요. 우리도 그래. 애들 앞에는 절대 안 싸워. 아, 그래. 정혁권. 정혁권 정혁권. 애들 앞에서는 뭐 와이프랑 큰 소리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. 아니 본 적 있어요? 본 적 있어요? 지금 고민해.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.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. 자주 본 것 같은데요, 애는. 엄마 싸워요? 야, 정혁이 참 솔직해. 그냥 뭐 허건 날. 전 그냥 창피해서 빨리 가버린다. 가버려? 빨리 가버린다.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냥. 그렇죠. 뭐 워낙 많이 봐왔고 또 현장을 떠나는 게 좋죠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 김우수 씨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뭐 자신 있습니다. 3번. 오. 자, 아, 잘잘못을 가려서 그래, 빨리 그래, 싸워.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아니, 그 싸움에 있어서는 정말 해결세예요. 정말 그래요. 논리적으로. 어, 은서가 잘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지금 저 현재 그 초등학생으로서는 그 오지랖이 대단해요. 오지랖이 대단해. 아, 뭐. 자. 알아보겠습니다. 은서양이. 예, 네, 벗어지고요. 자, 은서양!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엄마, 아빠가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면.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잘 생각해보고 읽어주세요. 결정됐어요? 나는! 나는!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버려.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버려. 아, 우리가 그 사춘기란 걸 깜빡했어요. 아, 네. 창피하죠. 아, 옛날엔 어렸을 때면 아무것도 볼 때 막 나서서 이렇게 응. 완전히 그걸 어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논리적으로. 어. 근데 이제는 창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. 가버리는 거야 그냥? 왜? 자, 은서야 왜요? 어, 예전엔 잘 말렸다고 하는데 왜 가버리는 거예요? 왜냐면요. 저도 이제 부모방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오고 그러니까 뭘로 가리고 도망가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싸운다, 엄마, 아빠가. 누구세요? 아직 몰라요, 저는. 내 마음을 읽어봐, 두 분. 실패로 끝났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가족을 여러분 곁에 소개합니다. 정경철 씨와 우리 시우군. 문제 읽으세요. 네.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시우. 잠에서 깬 시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? 첫 번째,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. 아... 두 번째, 속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개어서 증거를 숨긴다. 네네. 세 번째, 잽싸게 자고 있는 동생과 자리를 바꿔 덮어 씌운다. 충분하죠. 네 번째, 오줌이 마를 때까지 계속 자는 척 일어나지 않는다. 충분히. 다섯 번째, 어젯밤에 왜 물을 많이 먹였냐고 엄마를 탓한다. 저희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저는 5번입니다. 엄마는 다 뒤집으셨는데 왜 나 물을 먹였냐고. 우리 언니 군. 저
있는 동생에게 덮어 씌운다라 할 것 같아요. 저는요 동생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아빠랑 같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. 왜냐면요 아빠는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몰라요. 그리고요 이불에 우바이트를 엄청 많이 해서.